아, 어떡하면 좋아. 이걸 하는 건 거부하겠어. 분명 좋은 일일 수가 없어.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그 주술서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먼저 부엌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병원에서 봤던 해골이죠? 그때 봤던 개야. 하지만 이번엔 나 약 안 먹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갔네. 고맙다. 하지만 정체가 뭐지? 창문 밖으로 나가볼까요? 두꺼비가 앉아있어요. 대화할 수 있네요. 어이, 너. 네? 누가 말한 거죠? 나야, 두꺼비야.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A. 뭔데? B. 안녕. A 해볼게요. 그래? 뭔데요? 너 지금 위험해. 그 여자애들 믿지 마. A.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B.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A.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봐, 난 두꺼비야. 여기서 헤엄쳐 나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 하지만 개들이 가만두지 않아. 언제나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마법처럼 돌아와. 이 집은 커다란 자석이야. 두꺼비와 고양이의 자석. 걔는 우리 사랑해. 하지만 사랑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용하는 거지. 걔네 믿지 마. A. 끔찍하다. B. 걔네 안 믿을 거야. B 해볼게요. 믿지 않을게요. 약속해. 너한테 무슨 마법 레시피 같은 걸 줬지? A. 어떻게 알았어요? B. 응. A. 어떻게 알았어요? 방 안에 죽은 여자애 봤니? 그 주술 시도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걔는 시도를 했지. 하지만 잘못했어. A. 다른 걸 좀 생각해 볼게요. B. 어떻게 하지? A 해볼게요. 세상에,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난 똑똑한 두꺼비가 아니라서. 하지만 너라면 나도 창의적일 수 있겠지. 창의적이라.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리고 소녀야, 꼭 우리 모두 구해줘. 나도 진짜 여기서 나가고 싶어. 새로운 정보를 좀 알았죠. 자전거. 녹슬고 낡은 자전거. 섬 한가운데 있는. 바다 위에 달빛도 볼 수 있네요. 물 위에 비친 달빛. 너무 아름답고 고요해. 늘 달이 날 쫓아오는 기분이 들어. 달빛도 햇빛처럼 같은 일을 할지 궁금하네. 다리에 판자. 기다란 판자, 유용하겠다. 벌써 주머니가 거의 꽉 찼죠? 여기서도 약을 먹어볼까요? 유령! 그리고 벽에 Doubters need the truth on paper. 의심하는 이들은 종이 위 진실이 필요하다. 의심하는 자들? 아마 누군가가 종이에 적으면 그걸 믿어주나 본데? 힌트네요. 느낌 오죠? 때마침 거실에 타자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유령에게 말을 걸어볼까요? 내 언니 또는 동생이 날 잡으려 했지만 난 도망쳤어. 무서워. 나 좀 도와줄래? 내 머릿속에 괴물이 있어. 무슨 소린지 아직은 모르겠죠? 일단 약을 해제하고 나무 판자를 쓸어 우물로 한번 가볼까요? 벽돌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놓아주면 되겠죠? 이 나무 토막을 써보자. 그리고 끝으로 가서 칼로 로프를 끊어주면 됩니다. 로프를 끊었어. 좋아. 내려가서 병을 확인하면 되겠죠? 병을 보면 개구리가 먹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죽었죠. 배에 병이 튀어나와 있어요. 탔어. 왜지? 불이 없는데. 아마 염산처럼 독성 같은 게 있어서 탄 게 아닐까 싶어요. 배 한가운데가 핀셋으로 종이만 꺼내줍니다. 종이를 꺼냈어. 신난다. 뭔가 두루마리처럼 돼 있는데 뭘까요? 진짜 영혼을 드러내는 주술. 허허. 세상은 당신으로부터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 영혼을 사용하면 이것의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수를 타락시키려고 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숨어버리고 영원히 진실을 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결한 영혼을 파괴하거나 영혼이 잡힌 이들을 구원하려면 다음 재료가 필요하다. 1번 주술 집행자의 피, 2번 5개의 검은 양초, 3번 제로 만든 펜타그램, 4번 활짝 핀 파란색 달빛 장미, 5번 소금과 후추, 6번 마법을 걸 대상의 머리카락. 이렇게 6가지 재료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주술을 의식 행하는 방법, 흙과 백의 사각형 안에 제로 펜타그램, 오각형 별 그림이죠. 그걸 그린다. 펜타그램의 모든 꼭지점에 불 붙인 검은 양초를 놓는다. 솥에 물과 다른 재료를 넣고 끓인다. 마법을 걸고자 하는 이에게 이것을 붓고 펜타그램 주위를 돌며 이 주문을 외운다. 본테 이르 엘 그란 오 이르 벨그마 오 이브루. 이런 또 알 수 없는 이 주문, 뭐 사전이나 그런 데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작진이 그냥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재료들 중에 초록색으로 그어져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찾은 것들이죠. 지금 프렌 주머니에 있는 프렌이 초록색 크레파스를 들고 있어서 초록색 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 또 새로운 마법이네. 악을 물리칠 마법. 이걸 대신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 소녀들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얻지? 라고 하죠. 자, 이제 재료를 하나씩 구해봐야겠죠? 일단 씨앗. 거실에 힌트가 있어요. 이 사진에 파란 장미, 그리고 달빛이 있었죠. 창 밖으로 나가서 아이고 여기에 씨앗을 놓으면 이렇게 장미가 피어납니다. 요걸 얻어주면 되고요. 와, 진짜 예쁜 파란 장미야. 참고로 우물에서도 달빛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놓아도 똑같이 장미가 피어요. 자, 그리고 흑백 스퀘어는 부엌 바닥에 있어요. 이거 보면 이미 누가 주술을 시도한 것 같죠? 여기에 꽃병에 든 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와, 제법 잘 그렸어. 잘했어, 프렌. 그리고 꼭지점에 검은 초를 놓으면 되죠. 초 하나는 여기 놓고 다른 건 저기 놓고 불도 붙여야죠. 예쁜 불이다. 초가 타고 있어. 그리고 프렌 피 칼로 프렌을 찌릅니다. 저렇게 많이 찌를 필요는 없는데 깊이 찔렀네. 아, 아파. 그래도 이제 피는 얻었다. 자, 지금까지 얻은 재료를 끓이면 될 텐데 일단 물을 틀고 솥에다가 물을 받아주고요.
냄비에 물을 담았어. 요리할 준비가 됐어. 물 끄고 절약정신 돌아와서 레인지에다가 성냥으로 불을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러네요. 창문을 닫고 성냥으로 불 붙이면 됩니다. 물을 일단 올리고요. 소금과 후추. 마법의 수프에 소금과 후추. 다음은 장미. 파란 장미야 안녕. 냄비 속으로. 그리고 피. 내 피. 맛이 좋았으면 좋겠네. 랄랄라. 약간 멘트가 이상한데? 맛이 좋았으면 좋겠다니. 자, 그리고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그 털이죠. 머리카락. 주문을 걸려고 하는 자의 머리카락. 창 밖에서 본 힌트로는 종이에다 뭘 적으면 믿는다고 했죠. 바로 여기 타자기를 활용해서 원래 줬던 레시피에 거짓말을 더해줍니다. 6번. 네 머리에서 나온 털. 머리카락 달라는 거죠. 이걸 들고 부엌으로 돌아가면 소녀들이 왔어요. 자루가 새로 생겼는데 피가 가득하죠? 프렌? 여기 네가 필요한 재료야. 주술의식은 공부했니? 응,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 단어를 전부 외우긴 힘들잖아. 뭐 글쎄. 빨리 외워. 준비 다 되면 말해? 좀 겁먹은 표정. 소녀들이 가면 두꺼비가 등장해요. 쉿! 야! 내 생각에 이 자루 없애는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해줄게. 하지만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니, 필요 없어. 날 믿어. 여기서 나가려면 이 가방은 없어져야 돼. 내가 가져갈게. 넌 나 못 본 거다. 간다. 하고 갔어요. 혹시 저 자루 그 처녀의 머리라는 게 재료 중에 있었죠? 그건 걸까요? 무섭죠? 자, 이제 나쁜 레시피를 소녀들에게 보여줘서 털을 얻읍시다. 저기 얘들아, 뭔가 빠졌어. 가방에서 너희 머리카락을 못 찾겠어. 머리카락이라고 했니? 그건 필요 없어. 우리도 알아. A. 직접 봐. B. 잊어버린 거겠지. A 해볼까요? 하지만 직접 봐. 여기 적혀 있잖아. 레시피에. 진짜네? 어떻게 저걸 몰랐지? 알겠어. 자, 이제 가서 준비해. 나무 뿌리 같은 털을 얻었습니다. 준비되면 알려줄게. 프렌 표정 봐요. 한 방 먹여주겠다는 거죠? 복수의 수프를 만들러. 자, 머리카락을 솥에 넣으면 되죠? 머리카락, 좋아. 그러면 김이 확 나면서 마법 포션을 얻게 됩니다. 애들한테 포션 준비된 거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소녀들에게 말을 걸면 돼요. 준비 다 됐어. 부엌으로 가자. 좋아, 가자. 잠깐 지그시 쳐다보고 갔어요. 들킬까봐 무섭네. 앉아서 눈 감아주세요, 아가씨들. 여기에 포션을 붓습니다. 이제 주문을 외울게. 본테 이르 에르크란 오 이르 베그마 오 이브루 남 이브루 익 본테 이르 에크란. 뭐라는지 알 수 없죠?
맥마 호메 몬디 메곱 미아 블라블라블라. 맞게 읽는 건지도 모르겠어. 잠깐, 그 주문이 아니잖아. 우릴 속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와,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한 아이의 몸에만 피체국이 있어요. 우후.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큰일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세상에, 이게 아닌데. 열쇠, 이제 내 야옹이 풀어줄 수 있어. 떨린다. 일 저질러놓고 금세 까먹었죠? 역시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영혼? 일단 열쇠로 얼른 미드나잇을 구해줍시다. 케이지를 열면 뭐야 프렌? 케이지 열어줘. 안돼, 열쇠가 안 맞아. 여기 어디 다른 열쇠 구멍 봤니? 에이 모르겠어. 미 봤어. 침실에 있었죠, 거울에. 응, 하나 봤어. 거기 맞는지 보고 올게. 기다리고 있을게. 서둘러. 오케이. 침실에 거울에 있죠? 여기다가 열쇠를 넣어봅니다. 여기 맞는 열쇠였네. 저건 뭐지? 퍼즐? 퍼즐 같은 게 생겼어요. 톱니바퀴. 또 한쪽에는 이상한 문자, 문양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열어야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어떡하긴, 퍼즐을 풀면 되죠? 밀어내는 퍼즐이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일단 은색깔 바탕에 있는 퍼즐은 고정된 퍼즐이고요. 제일 먼저 위쪽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를 먼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커다란 톱니바퀴. 이걸 연결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일직선상으로 쭉 연결하면 다 돌아가겠죠. 완성하면 두 개의 가면, 하나는 웃고 하나는 피눈물을 흘리죠. 연극을 상징하는 가면이죠. 톤이상이 떠오르네요. 비명소리에 거울 유리가 깨집니다. 그리고 안에는 해골이 들어있어요. 뭐지? 해골 두구? 크기가 제법 작은데 나처럼 프렌 또래의 시체인가봐요. 아, 나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럼 난 살인자가 아니구나. 아, 바로 그 쌍둥이 여자애들 시체인가봐요. 그럼 그 16살의 우리가 만났던 소녀들은 누굴까요? 위에 보면 종이에 뭐가 잔뜩 적혀있죠? 자매의 맹세. 우리 클라라와 미아 부활맷은 잇월드가 우리를 위해 결정한 이 부당한 운명에 복수할 것을 약속한다. 피와 눈물로 맹세컨대 우린 그를 죽이고 우리의 몸을 되찾을 것이다. 우린 이 상태로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린 비록 자매이지만 서로를 미워하며 앞으로도 언제나 증오할 것이다. 어떤 것도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몸이 서로 붙어있는 이상 우린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강한 자는 영원히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을 것이다. 좀 무서운 메시지네요. 어디 보자. 잇월드가 누구지? 에이, 이 여자애들 진짜 이상해. 왜 그렇게 서로 미워했는지 모르겠네. 그죠? 듀오틴 약이 있어요. 듀오틴? 내 알약도 듀오틴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노란색이죠? 엄마 사진에는 엄마는 반드시 죽어야 해. 이유.
인형. 오, 머리두기 인형이다. 진짜 오래된 거야. 그리고 제법 더러워. 이거 가지고 많이 놀았나 봐. 내 장난감들도 제법 더러웠지? 내 인형의 집 가지고 놀던 게 그립다. 인형 턱받침에 로마 숫자 2 모양이 있어요. 이거 구독자 한 분이 알려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 자리의 표식이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지나칠 뻔했는데 때마침 알려주셨어요. 잘 보면은 또 가로회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죠? 쌍둥이 자리의 문양이라고 해요. 사진. 자매 사이에 커다란 흉터가 있어. 무서워. 아마 둘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나 봐. 침대가 익숙한데? 익숙하대요. 병원 침대. 혹시 프렌이 있었던 그곳? 열쇠. 이 열쇠인가 보다. 드디어. 자, 돌아가서 케이지를 열면 되겠죠?